우리 나라 입양한 다음 날이에요. 강아지 입양하고 이렇게 오늘은 다음 날인데 일주일이 안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나라가 절대로 놀라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쿵쾅쿵쾅 거리면서 다가온다든가 큰 소리를 낸다든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집에서 어떻게 대화하고 있죠? 울타리를 치고 라라를 가만히 놔둬서 상태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 라라를 관찰하고 있고, 라라가 먼저 다가올 때만 칭찬해주고 있어요. 다만, 그 칭찬도 조용조용하게. 라라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라라가 놀라는 일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라라가 공포스럽고 무섭고 불안하겠어요? 너무 예쁘게 잔다. 너무 예쁘게 잔다. 이렇게 좁은 울타리를 마련해 주는 게 집과 먹을 곳, 화장실, 패드 이렇게 마련해 주는 게 오히려 라라의 불안을 덜어줄 수가 있고 그만큼 하지 마. 안 돼요. 안 돼요. 라라를 계속 이름 부르거나 계속 안으려고 하거나 화장실 훈련이든 뭐든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지금 라라가 소변을 못 가리고 대변을 못 가린 건 당연한 거예요. 밥을 안 먹거나 불안한 거 그것도 당연한 거예요. 스트레스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 많이 남았어, 라라. 이렇게 우유도 있고 캔사료도 있고 건사료도 있고 다양하게 주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잘고 이럴 때는 절대 건들면 안 돼요. 그래서 강아지를 입양하고 7일 동안 가장 중요한 건 아이가 놀라지 않게 하는 거. 무조건 칭찬만 하는 거. 아이가 놀라지 않기 위해서는 천천히 천천히 살금살금 다가가고 말도 작게 해야 돼요. 칭찬만 해주고. 라라야 잘 자. 너무 귀여워.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 잘 자. 사랑해.